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영아 선수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뚫리네요. 캐논이 7개고 진화시 공발업된 진화시 한 분의 1인데 그게 뚫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아쉬움을 토로를 했는데 그 아쉬움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해준 선수를 잡으면서 최종전까지 갈판을 마련해야죠. 그렇죠.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입구에 뚫렸거든요. 예. 오늘 이해준 선수의 마음가짐은 다른 날과는 다른데 오늘은 프로게이머 이해준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혼이 약간 나간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약간 좀 혼나긴 했죠. 예. 하지만 그 정신 이제 바짝 차리고 남은 경기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뭐 이런 경기겠습니다만 적어도 최종전까지 또 진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이해준 선수 그 전성기 때 그 모습 IF 2009년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정말 좋은 기록이 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포스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진영원 선수 넘어서야 됩니다. 프로토스 잡아야지만 최종전 가서 김민조 선수 저전을 펼칠 수 있는데요. 진영원 선수 오늘 경기력도 꽤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구전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혼잣말처럼 되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이해준 선수와의 대결도 좀 불안해하는 이런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 단단히 먹고 이해준 선수를 상대로 승리할 생각만 머릿속으로 해야겠죠. 살아남을 선수들 같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대단한 대결의 시작! 대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먼저 맨 프로토스 진용화 선수지요. 오늘 제 입구 쪽에 김민철 선수의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잡았던 기회를 놓치고 패자전 내려왔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저그와 대결을 펼치게 됐죠. 이에 맞선 저그 진영 이해준 선수입니다. 이영호 선수 정말 멋지게 싸우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배.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이해준 선수예요. 네. 예. 어느 정도 그 제거는요. 히드라가 공격을 올 때는 캐논 이 정도 있으니까 맞겠다. 근데 조금이라도 좀 힘들 것 같다면은 코세오로 시야를 확보해 놓은 이후에 저희 프로부들이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막는다! 이건 무조건 막았어! 라는 생각이 결국 함정이 돼버렸어요. 네. 그 들어오는 그 언덕 위쪽에서 그 공격에 뚫리면서 경기를 내준 진영호 선수죠. 그 경기 잊고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해준 선수는 뭐 이영호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예, 뭐 그래도 예,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선포지냐 선게이트냐 그 빌드 선택을 하는 것이 프로토스인데 지금으로선 포지로 좀 보입니다. 네. 한 번 더 히드라를 활용을 한 공격 그러니까 올인성 공격을 이해준 선수도 펼쳐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자 오버로드를 안 뽑았었죠. 네. 네. 부풀로 보이죠. 네. 네. 스포링풀과 가스 준비 중이에요. 진영호 선수 위쪽 들렸다가 방향 바꿉니다. 이 진영호 선수가 초반 저글링에 좀 약한 면모를 보이거든요. 연습할 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글링에 의해서 경기가 거의 뭐 끝날 정도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건 정찰 즉시 빠른 캐논과 함께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뭔가 이제 중반 이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타이밍에는 최대한 좀 흔들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해준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꾼 도기 정찰까지 보냈어요. 보고 난 이후에 예. 캐논 짓고 있습니다. 일단 앞마당에 해처리가 있거나 뭐 해처리를 필요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긴장은 하고 있었는데 깨스통 보자마자 구바롭이구나 라는 판단하에 캐논 두 개죠. 네. 캐논 짓고 안쪽에 지금 정찰하고 있는 진영호 선수예요. 상대방이 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준 선수도 일꾼 보내면서 확인하죠. 입구에 올라간 캐논 숫자까지 봤습니다. 예, 또 저글링의 숫자를 프로그램 확인하고 있으니 예, 그에 맞는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확장이야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풀려버리면 끝나거든요. 네. 저번에 돌리면서 저 일꾼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해준 선수 위쪽에 추가 저글링까지 내려보내고 있어요. 이후에 저글링이 아니라 계속 드론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두고 사는 게 크네요 방금. 네. 자 시간 더 끌고 있는 진영아 선수예요. 좀 때리다가 방향 바꾸고 시간 더 끌립니다. 자 이거 쌓여줘. 자 저글링. 예, 뭐 지금까지는 뭐 한 게 없죠. 에이프 쪽에 좀 방어 태세 좀 갖춰진 상황에서 네. 넥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빠른 스포닝 풀 이후에 가스 캐고 그다음에 스피드업까지 지금은 완료를 했고 아, 그 프로브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론을 계속 뽑는 것을 보여주다가 저글링을 더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한번 뭔가 강하게 위협할 마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비를 다 해놨어요. 네. 네. 예. 이게 프로브 툭툭 건드려주면서 아, 틈을 만들어서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캐논 두 개가 때리는 그 화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뒤쪽에 추가 저글링이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입구에 좀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일꾼 배치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처리까지 건설을 해서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아, 뭐 지금은 저 방어 라인을 뚫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해준 선수가요. 네, 들어가서 비벼주고 자. 빠진 그 틈에 아래쪽 있죠. 아래 위쪽으로 들어가네. 본진 좀 막아야 본진. 프로브가 막아야 바리케이트 일꾼 바리케이트. 아 근데 본진을 너무 아, 아 본진 아, 남은 게 하나 아, 외로워요. 네 두기 이상만 들어갔어도 가스캐는 네. 가스캐는 프로브를 뒤쪽으로 빼게 만들면서 상대가 가스 트러블에 아, 좀 시달리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 해처리가 펴지는 순간 드론 붙인 다음에 히터러로 밀어붙이는 이런 경기 운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질럿이 떠날 정도로 저글링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탈 때는 다수였는데 눈떠보니 혼자예요. 가능했기 때문에 저글링보다는 이제 드론 등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이 온다는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거였거든요. 네. 결국 그 이해준 선수의 전략은 저글링 집어넣어서 가스트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히드라로 뭔가 연속해서 상대방의 입구 쪽을 돌파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저글링이 다 죽고 나서 질럿이 여기까지 아장아장 걸어올 정도까지 지금 병력을 소비를 했어요. 예, 이게 저글링 한 3기만 들어갔어도 거의 프로브를 3개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저글링이었습니다. 네. 예,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데요. 앞바닥 때리기 네. 시작하면은 지금 질럿이 들어가서는 네. 자원 채취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습니다. 한국당 뭐 우린밖에 할 게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는데요. 네. 이게 진영아 선수가 저글링에 너무 휘둘리다 게임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시청자와 청문회를 할 정도로 진짜 아 좀 괴로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입구 정말 잘 뚫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진영아 선수 이번에는 일꾼 움직임까지 좀 완벽한 모습 좀 보여주면서 들어오는 네. 저글링을 네. 차단했죠. 아까 히드라에 뚫렸으니까 이번에는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 좀 빨리 잡아서 더 흔들어놔야지라는 생각에 대한 대비를 너무 지금은 잘 했습니다. 예. 네. 예, 캐논을 지키느냐, 본진 쪽 난임을 막느냐, 뭐 이런 판단에 서야 되는데 아무래도 캐논이 두 개였고 하니 바로 입구 쪽을 틀어막았던 것이 이번 경기 굉장히 그 유리하게 끌고 가고 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버로드도 들어온 거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결국 드라군이 킬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드라군을 그 타이밍에 뽑았다는 것은 오버로드 들어와 있는 걸 예. 잡기 위해서 커세어하기 전에 잡기를 예. 위해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과거에나 있던 거거든요. 네. 오버로드 잡고 그 본진 쪽 그 캐논 역할을 드라군이 내주다는데 제가 수많은 선수의 게임을 봤지만 진영아 선수 외에는 이제 드라군 안 뽑습니다. 그래도 지금 2킬을 올리고 있는 드라군이고 예, 투질러 원드라군 커세어 가면서 지금은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커세어는 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 투질러 원드라군으로 계속 상대방의 어떤 그 아, 병력 생산을 강요하는 거죠. 네. 네. 그건 못 뽑게 지금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좀 얻어 맞는 거 말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버텨내야 됩니다, 이해준.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움직임 해주면서 병력 정리하고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는 이해준 선수예요. 아, 너무 가난합니다. 지금 예, 네. 앞마당도 본진도 드론이 꽉꽉 차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버까지 뽑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사이렌스톰 준비하는 것보다 리버를 뽑아서 스킬업 채우는 게 타이밍상으로 대비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비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플레이 때문에 선수들이 좀 꺼려하는데 네. 지금 상황 자체도 좋다 보니까 예, 빠르게 리버를 뽑아서 완벽한 그런 수비를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이해준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거 잘하거든요. 네. 바로 여기에서 만약에 쑥 들어가서 리버를 툭 잡아낸다면 들어가서 이번에 네. 아 지지 자 마지막에 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입구를 돌파하기 힘들었습니다. 리버가 나와서 마중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이번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경기를 펼쳐봤습니다만 아쉽게 경기를 패배하고 탈락하게 되는
이해준 선수, 진영아 선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아 선수의 초반 약점은 어찌됐든 간에 저글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약점은 본인만 공격을 시도하는 이해준 선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영아 선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했고 그 대비가 끝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도 막았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안정적인 빌드 선택이 승리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게이 피해를 준비했다면은 좁은 그 좁게 틀어막을 수 있는 뭐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맵보다는 하나의 이미지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좁은 길목을 통해서 저울링들이 난입하게 되고 결국 그 괴로운 상황을 프로스가 맛볼 수도 있는 것이었었는데. 네.